예, 그럼 오늘 저 3부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아, 차례 많네요 오늘. 어휴, 뭐 우리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드리는데요? 한 대면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저희 하루 식당은 그 부산 경남의 산지에서 아침 일찍 농수산물 채취를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 직접 채취를 와. 직접 채취를 하셔가지고 셰프님들하고 그걸 레시피로 만들어서 출연 사연을 가진 우리 손님들에게 저녁 만찬을 직접 만들어서 대접하셔야 됩니다. 오.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셔야 돼요. 가정을 지키시고. 뭐 저희는 뭐 예 거의 뭐 생활이 햄스터거든요. 예. 밤에도 움직이고 낮에 깨우면 또 뭐 땅콩알 주워 먹고 24시간 돌립니다. 맞아요. 예, 배터리 보세요. 예, 예. 예, 우리는 여기 노예가 되겠습니다. 예, 전 노예 지금. 어, 나도야. 우리 여섯 분의 셰프님들한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냥 저기 우리가 그 요리할 때 그냥 재료라고 생각하고 네. 넣고 싶으면 넣고 네. 썰고 싶으면 썰고 빼고 아, 싶으면 빼고 엄마 나가 그럼 나갈게요. 네, 이렇게 마음대로 편안하게 내주시면 네. 출연료 안 받으시고 아 뭐 저희가 그만큼 못한다고 안 받아야죠. 그럼 당연하지 올라가야죠. 그럼 값어치가 네. 없으면 그냥 저기 하세요. 떨이라는 거잖아요. 떨이 예 네. 만약에 올라가면 저는 거기서부터 서울까지 인천까지 그냥 수영해서 갈게요. 식당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기대한 만큼 이상으로 한번 쭉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하루 식당 기대해 주세요. 하루 식당은 그거로 끝!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아야 구슬하자. 구슬하자고. 상상해 상상해 미래로 가볼까 바람이 타고 새로운 눈빛에 가슴이 붕붕붕 오빠 이전에 있어